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교촌리에 살던 9살 김성주 양. 2000년 6월 15일 오후 2시 아이는 초등학교 교문을 나섰습니다. 원래라면 3시에 수업이 끝나야 했지만 다음날 현장학습 때문에 특별히 1시간 일찍 학교를 마친 것이었죠. 평소에 성주는 연년생인 친오빠와 늘 등하굣길을 함께 했습니다. 그날도 오빠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학교 앞 문방구 평상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기로 했죠. 1시간 후인 오후 3시, 수업을 마친 오빠가 교문을 나서서 문방구에 도착했지만 그 어디서도 동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집에 바로 가서 이걸 알렸고 부모는 즉각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수소문을 해보니까 천만다행으로 그날 성주를 목격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2시 30분 그리고 2시 50분 하교를 하고 있던 아이들이 문방구 앞에 있던 성주를 똑똑히 봤던 겁니다. 오빠가 도착하기 바로 직전이었죠. 그런데 20분 뒤인 3시 10분 아이는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또 한 번 목격됩니다. 목격자는 평소 성주와 친분이 있던 4학년 한 학생이었는데요. 성주가 성인 남자 3명과 함께 학교에서 약 500m 떨어진 우시장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곳은 집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게다가 이게 마지막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목격자는 더 있었죠. 실종 다음 날인 오후 6시, 이번에 성주는 읍내에 있는 한 악세사리 가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목격한 건 또 다른 친구였는데, 심지어 가게를 나서는 성주와 인사까지 나눴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는 곁에 40대 그리고 20대로 보이는 남자 둘과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함께 있던 남자들의 몽타주를 제작하게 되는데 바로 이 모습입니다. 위에 두 사람은 시장에서 함께 있던 사람이고요. 아래 두 남자는 악세사리 가게에서 봤던 남자들 특징이 그려져 있죠. 꽤나 자세하게 좀그 특징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또좀 험악한 인상이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몽타주가 배포된 후이 작은 마을에서 몽타주 얼굴과 일치하는 인물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지인이었을까요? 외지인이라도 그날 최소한 본 사람도 없던 걸까요? 어쩌면요. 애초에 목격자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라서 용의자 얼굴을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함께 있었던 그 남자들이 정말 아이를 데려간 범인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죠. 아니, 그도 그럴 게, 만약 납치범들이었다면 시장이나 읍내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 그렇게 대범하게 아이를 데리고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함께 있던 그들은 그저 우연에 불과할 수도 있고, 진범은 따로 있는 게 아닐지. 그렇게 여러 가지 추측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범죄 행동 전문가에 따르면, 성주가 실종 다음날 그 악세사리 가게에서 모습을 보인 건 납치범이 아이에게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일 수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가서 네가 원하는 거 사고 와! 라고 돈을 주면서 자신은 은밀히 몸을 숨긴 채 아이를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 애타는 부모와 다급해진 경찰은 마을 주변은 물론이고 인근의 야산과 공터까지 샅샅이 수색을 했지만 성주양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강진을 통과한 수천 대의 차량 번호도 조회했고요. 도로에 있는 무인 카메라도 판독했지만 역시 소용이 없었죠. 실종 전단지가 전국에 배포됐고 6번 이상이나 언론 공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9살 성주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1년이 흐른 2001년 6월 1일,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중앙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8살 김하은 양이 실종됩니다. 낮 1시 30분, 하은 양은 하교를 한 후에 학교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친구와 이 앞에서 헤어졌고요. 홀로 길을 건너서 집 방향으로 향했는데 그때 이후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바로 이곳은 1년 전 실종된 성주양이 다니던 학교에서 1.2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지점이었습니다. 참고로 하은양의 집은요, 학교에서 꽤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려 40분을 걸어야 할 만큼 거리가 있었죠. 근데 또 가는 길이 인적이 드물고 양옆으로 논이 펼쳐진 차도를 지나가야 했는데 분명 8살 아이 혼자 이동하는 데는 꽤나 위험한 경로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순 납치가 아니라 아이가 집을 가던 도중 뺑소니를 당해서 어딘가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여러 가능성을 염두해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사건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은양 실종 사건이 공개 수사로 전환된 후에 지역 신문사 게시판에 익명의 여성으로부터 충격적인 제보가 남겨집니다. 그녀는 얼마 전인 6월 초에 어떤 남자들의 지시를 받고 여자의 한 명을 그들에게 데려다 주었다고 고백했죠. 그러면서 남자들이 부산으로 갔고 아이는 그곳에서 앵벌이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엔 아이를 유괴해서 앵벌이를 시키는 범죄가 빈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제보였죠. 경찰이 IP를 추적한 결과 해당 글은 순천에 있는 한 PC방에서 작성된 게 확인되었고 경찰이 그곳을 수색했지만 끝내 작성자를 찾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래도 하은양의 가족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제발 사람은 있어 달라고, 앵벌이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작정 부산 지하도와 옆 주변을 다 뒤졌죠. 하지만 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히 1년 간격을 두고 읍단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라진 두 명의 초등학생 여아. 여러분, 이건 결코 흔한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을 강하게 의심했죠. 눈에 띄는 공통점만 봐도 상당합니다. 이 실종자들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였고요. 하굣길에 실종되었고 실종 장소와 날짜, 시간마저 유사합니다. 또 아이 부모에게 어떠한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필 납치 시기가 6월이었을까요? 아동 대상 성범죄에는 캔디 레이프라는 범죄 용어가 있습니다. 사탕처럼 단 음식으로 아이를 유인하는 수법을 뜻하죠. 그러니까 날이 막 더워지기 시작하는 6월, 이때 아이들을 아이스크림 같은 걸로 유인하기 쉬운 시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분석과 범죄 용어가 있다는 것도 아주 신기했죠. 어쨌든 두 아이 모두 6월에 사라졌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 실질적으로 이 두 사건은 더 이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강진 연쇄 초등학생 실종 사건이다 라는 타이틀 하에 미제로 남아버렸는데요. 그런데 최초 사건이 벌어진 지 8년이 지난 2008년, 이 시기 대한민국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떤 미제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전남경찰청에서도 성주양, 하은양의 실종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고 수사팀은 우선 인근 지역에 비슷한 범죄 전력을 지닌 우범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새로운 용의자가 떠올라요. 그는 이미 한 차례 살인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대 남성 A씨. 경찰이 그를 용의자로 의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그 살인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또 다른 범죄 전력이 드러났던 겁니다. 바로 A씨가 강진 지역에서 초등학생 남아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었죠. 그는 어린 남자아이들을 자취방으로 데려가서 성추행을 했고요. 이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에 이런 정신병자 같은 놈이 결혼까지 하더니 가정을 꾸렸죠? 하지만 우연히 청소를 하던 아내가 A씨가 보관 중이던 문제의 비디오를 발견했던 겁니다. 이때 너무 충격을 받은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면서
해당 범죄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듯 했죠. 하지만 이때 A씨가 순순히 들어주지 않았고요. 보복의 마음을 갖고 결국 아내의 남동생을 살해하면서 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A씨 전처의 진술입니다. 자기가 그 남편의 비디오를 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피해자 한 명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였다고 말한 겁니다. 게다가 그 얼굴이 2001년 강진에서 실종된 하은양과 상당히 흡사하다고까지 했죠. 그녀는 하은양의 사진을 딱 보고 바로 이 아이다 라고 콕 집어서 진술했습니다. 자, 이 주장이 맞다면요, A씨 비디오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겠죠. 하지만 경찰이 주거지를 아무리 뒤져도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미 증거를 인멸한 듯한 행적이 있어요. 교도소에 수감되고 나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컴퓨터는 분리해서 망가뜨리고 처분해라 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 새끼 증거 꼭 잡아서 밝히고 싶은데요. 경찰도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A씨에 대해 다방면의 조사를 진행했죠. 그 결과 8년 전 강진에서 연쇄 실종이 일어난 마을 인근에 거주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평소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무엇보다도 A씨의 수상한 행적이 눈에 띄었는데 2000년 6월 김성주 양이 실종되고 불과 한 달 만에 돌연 군입대를 한 사실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어라? 그렇다면 1년 뒤인 2001년 6월 하은 양이 실종될 때는 군 복무 중이었다는 건데요. 아니었죠. A씨는 2001년 2월 환청과 환시의 이유로 의가사 제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개월 후에 하은 양이 실종된 겁니다. 이런 정황상의 이유로 A씨는 강진 초등생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아니 근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실종 당일에 현장 인근에서 그를 목격한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난 8년간의 행적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가 살고 있던 자취방에서 혈흔 반응 검사와 함께 수색을 펼쳤죠. 근데 증거가 될 만한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경찰은 A씨 전처의 진술을 과연 100% 신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보면 A씨가 자신의 남동생을 살해한 범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복수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 보니 영상에서 하은양처럼 생긴 아이를 봤다? 라는 증언에 대한 신뢰도는 약해집니다. 한편 A씨는 강진 초등생 실종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그렇게 증거도 없고 혐의점을 찾지도 못한 채 또 시간이 흘러버렸죠.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초 궁금한 이야기 Y팀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작성자는 40대 남성 나씨인데요. 그는 자신이 장애인 아내를 납치 감금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면서 도움을 호소했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아내와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처가댁에서는 자신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요, 아내, 그 친정 쪽 입장은 달랐습니다. 나 씨가 5살 수준의 지적장애 딸을 상대로 혼인신고를 했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려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였죠. 더 들어가 보니까 딸 앞으로는 장애수당이 매달 지급이 되는데 아마 그 돈을 노린 것 같다는 게 친정 쪽의 주장입니다. 제작진이 취재를 시작했을 때 나 씨는 이미 납치 감금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합니다. 알고 보니까 나 씨가 19년 전 강진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 씨 본인인 겁니다. 2008년에 아내의 동생 살인으로 감옥에 있었죠. 그러다 2017년에 출소했고 이번엔 장애 여성을 상대로 또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억울하다고 뻔뻔하게 방송사에 도움을 요청한 아주 황당한 상황이에요. 나 씨를 주목하고 있던 경찰들은 그의 집 압수수색을 시작했죠. 그리고 거기서 발견된 의문의 수첩 한 권.
200쪽 분량의 노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마치 암호처럼 알 수 없는 문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자음, 모음, 막 혼합이 됐고 360개의 기호가 있고 숫자와 뭐 특수기호가 막 사용됐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라요. 하지만 수사팀은 이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암호를 끈질기게 분석한 끝에 간신히 몇몇 문장들을 해독해내는 데 성공하죠. 과연 어떤 문장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사이코패스 술, 포르노 촬영 제작, 내가 가장 소중, 남을 착하게 만들, 내 이익을 쟁취, 절대 속지 말라. 완전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첩에는요, 이거 외에도 아동을 상대로 한 변태성 또 음란물 촬영에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표출돼서 다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는 아동 실종죄 공소시효 그리고 초등학생 실종 사건 이런 단어들을 검색한 게 확인됩니다. 여러분 점점 윤곽이 잡혀가죠. 그런데 상황이 좀 자신한테 불리하게 흘러가는 걸 깨달았는지 돌연 제작진에게 방송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결국 방송은 그대로 나가게 되죠. 경찰은 나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2022년 현재 그가 범인으로 검거되었다는 뉴스는 아직 보이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경찰은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에 의하면 나 씨가 아동 성범죄자 중에서도 아주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그가 이 성주 하은양 실종과 관계가 없더라도 어떤 식으로라든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은 인물이라고 분석했죠. 이런 인물이 버젓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소름 끼치는 현실입니다. 김성주 양 그리고 김하은 양, 이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가족들은 실종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딸이 어딘가 살아만 있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얽히고 얽힌 실종사건,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